충말고요. 대소선 있습니다. 대소선 194페이지입니다. 대소선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대소선과 용도의 변경 쭉 갑니다. 이제 자 이제 건축 말고 대소선을 한다. 대소선을 한다. 가격수를 한다 했죠.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 말고 이제 건축은 이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대소선을 한다. 건물을 크게 수선한다. 아주 크게 수선하면 이제 건물이 위험해진다. 해서 신고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대소선 요것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것도 이제 대소선요.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는 상태,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요. 정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랍니다. 다 또요. 개축도 아니다랍니다. 다 또요. 재축도 아니다랍니다. 아니다. 건물이 있는데, 정축 커지면 안 되고요. 개축 많이 철거하면 안 되고요. 재축 일부러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고의로 일부러 하는데, 많이 철거하지 아니하면서 커지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랍니다. 아시겠죠? 커지면 안 돼요. 예, 이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말 나옵니다. 미간지구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미간지구. 옛날 종전면입니다. 종전에 있던 미간지구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미간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 외부 형태. 이 외부 형태를 보고 허가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 지구 안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 주인이 요 미간틀에 맞춰서 건축했었는데 그 이후에 요 건물을 요 외부 형태를 바꿉니다. 이럴 때 미간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미간지구 내에서 있던 종전 건물들이 외부 형태가 바뀔 때 요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쩐지 가니까 집어넣은 것이 바로 대수입니다. 그래서 대수 보시면 미간지구라는 특정 장소 안에서 있는 건물의 외부 형태가 바뀌면 미관에서도 어긋나니까 심사해보자 해가지고 요 변경상 이때 다 대수원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간지구 내에서 있는 건물이 외부 털이 바뀌면 그 미간과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수원 심사한다 이렇게 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규모 작은 빌라입니다. 규모 작은 빌라 해가지고 단독 소유한 다 가구주택 빌라입니다. 빌라 또 공동 소유한 다 세대주택 빌라죠. 이 규모 작은 평수의 다구나 다 세대 빌라 요것들의 예, 보시면 경계벽 을요 막 손댑니다. 증설을 하든 또 해체하든요 소선 또는 변경합니다. 변경해요. 보시면 이것이 뭐 개축만치 많이 뭐 철거 안 하면서 이 기존 건물이죠. 기존 건물 다가구주택 보시면 다가구주택 요것들 가지고요. 이제 가구 임대 안 하고 원룸 하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정수를 따가지고 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위를 또 많이 합니다. 또 합쳐가지고 다 합하는 행위도 많이 합니다. 이것들 다 심사하겠다 했죠. 그래서 요 규모 작은 빌라 형태의 세대 안에 뭐 평수를 넓힌다, 줄인다 이런 식의 내부적인 행위를 참 많이 한다. 다 일체 다 심사하겠다 해서 요 다 가구와 다 세대입니다. 연립주택 아닙니다. 규모 작은 평수 빌라에서 다 가구나 다 세대일 때 경계벽을 손대면 전부 다 대소선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아니고 다 가구나 다 세대주택만 여기 포함되지 딴 주택 나오면 안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다 가구나 다 세대 66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 작은 이런 빌라 가옥들을 막 벽체를 막 손댄다 전부 다 심사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래 주된 용도의 대수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종 건물의 주요구조, 주요구조를 개축만치 많이 정설이나 해체하지 않고 그냥 정설 해체한다. 또는요, 단순히 수선 또는 변경을 딱 합니다. 해야 하는데요. 요구조가 무엇이냐 봅니다. 딱 보니까요. 자,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내외기 보털 방계입니다. 내외기 보털 방계입니다. 방계입니다. 해서 보시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기둥과 보와 지붕 털과 방화자 붙는 벽바닥과 계단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들요. 예, 정설 해체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수입니다. 물론 커지면 정축이죠. 정축입니다. 또 개축만치 세 가지 이상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한 가지 정도의 정설 해체겠죠. 그래서 요 내력벽, 외벽 마감재료, 기둥, 보, 지붕털, 방화벽바닥 계단들요. 정설 해체하기만 하면 규모가 안 커지면 다 대수설입니다. 커지면 정축이죠. 정축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소선 변경 할 때는 말입니다. 이 벽구조는 각기 30제곱미터 이상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지붕입니다. 이것도 각기입니다. 각각 3개 이상 할 때입니다. 할 때. 또 이것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됐습니다. 커지면 정축이고요. 그래서 이 소선 변경 나올 때는 내력벽과 외벽은 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기둥과 지붕은 각기 3개 또는 3개. 이것죠. 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수입니다. 손만 대면 대수. 무조건 커지면, 커지면 정축이죠. 정축. 안 커지면서 정설의 체. 또는요, 수선변경은 각기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쪽은 3개 또는 3개 또는 3개. 이쪽은 1개라도 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수선 된다. 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쪽은요, 방화벽을 1개 수선했다. 대수선. 이쪽은요, 기둥은 3개. 2개 안 됩니다. 2개 아닙니다. 뭐라도 1개도 3개 또는 3개 또는 3개 수선변경하면 무조건 대수선. 커지면 정축, 안 커지면 대수선.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서 바로 문제 보게 문제 봅니다. 그래서 203페이지 5번 보세요. 203페이지 5번입니다. 203페이지 5번입니다. 보세요. 203페이지 5번입니다. 대수선하면 기둥, 보, 등등등은 구조나 외부인 틀을 수 있는 변경, 정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먼저 어휘입니다. 이거요. 이번에 딱 보세요. 대수선은 일단 무조건 건축은 아닙니다. 건축 아니에요. 대수는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건축이 아니다. 건축과 분리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기둥, 보, 지붕틀 각기 두 개씩. 응? 기둥 뭐 두 개, 보 두 개, 지붕틀 두 개. 각기 두 개씩 세 가지를 수선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선에서는요, 대수선에서는 뭐라도 한 가지가 세 개가 딱 나와야 됩니다. 두 개, 세 가지 했다 해도 수선은 각기 한 개라도 세 개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째면 대수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단순 수선. 근데 4번째면 기둥과 기둥을 정설 또는 해체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수선. 네, 맞습니다. 또 계단들은요,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명이 하기만 하면 다 대수선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대수선 커지면 정축, 안 커지면서 정설 해체 또는요 수선 변경 딱 넣으면 각기 뭐 30제곱미터 또는 3개 또는 3개 또는 3개 방화와 계단들은 하기만 하면 다 대수선 된다. 커지면 정축되고 이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응용해서 항상 확인해 주십시오. 대수선 이것도 시험에 잘 뜰 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194페이지로 또 갑니다. 이제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입니다. 건축 말고요. 대수선 말고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 용도를 바꾼다. 용도의 변경입니다. 용도의 변경. 건물의 용도의 변경.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죠. 보시면 뭐 1층입니다. 1층. 1층에 어떤 분이 커피숍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 커피숍을 했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보니까 무슨 카페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뭐 이것을 가지고 무슨 또 다 다르겠죠. 무슨 뭐 각종 어떤 뭐 편의점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업종을 참 많이 보니까 뭐 각종 점포들이 그 장사하는 내용을 막 바꿉니다. 바꿀 때 전부 다 쓰임새 건물의 쓰임새가 바뀝니다. 이때 다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쓰임새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인데 요 용도가 나서 뭐냐 건축물의 이용 방법 건축물 요 건축물의 쓰임새 이용 방법에 따른 분류 말합니다.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이용 방법대로 크게 29가지로 분류를 쫙 해놨습니다. 참 많습니다. 29개입니다. 29개. 그래서 보시면 주택이 제일 먼저 단독주택부터 해가지고요. 무슨 공동주택, 또 근린생활시설 뭐 1종, 또 근린생활시설 뭐 2종 해가지고 문화집회 해서 쭉 갑니다. 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야영장, 규모 작은 소형 캠핑장, 야영장 시설이 제일 마지막에 딱 나왔습니다. 29가지의 대분류입니다. 대분류의 용도의 변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까지 처음에 사실 안 나오니까 용도의 상세한 사항들은 처음에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시고요. 자, 쓰임새가 바뀝니다. 쓰임새가 바뀌면요. 바뀌면 심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이용 방법 때문에 건물의 쓰임새가 뭡니까? 위험성이다. 위험성. 이용 방법 때문에 건물의 위험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쓰임새 바꿀 때 심사하는 것은요. 이용 방법이 바뀌니까 건물의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 드립니다.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이건요.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라는 말입니다. 다칠 위험이 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가 필요하다. 용도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많은 건물의 용도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상황을 다 심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들 가운데서도 위험성이 비슷한 건물의 종류를 다시 분류해서 묶어놨습니다. 이것이 뭐냐. 볼 때 오른편에 박스 보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박스 보시면 바로 시설군 딱 나옵니다. 이 건물의 용도 29개 중에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끼리 다 다시 같이 모아놨습니다. 뭔가 시설군이다. 위험의 시설군, 건물의 쓰임새 시설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9개로 분류를 딱 해놨습니다. 29개에서 9개로 다시 통합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 중에서 이용 방법 위험성이 비슷한 것이 묶어놨다. 바로 건물의 시설군을 다시 또 재분류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시설군의 순서입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큰 것이고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요 시설군에 관한 요 순서를 또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병치레 말고는요, 제일 많이 사망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자동차 출입하는 건물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 지금 제일 큰 것입니다. 자동차가 위험이 제일 커요. 다음입니다. 공장을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도 아주 위험이 발생한다. 산업 등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전기통신 발전소에서 상당히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겁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다수가 모인다. 문화 집회로 모이면, 모이면 이제 위험하게 또 위험성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수가 모이는데,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각종 어떤 영업 등, 보시면, 영업 등 판매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게 본다. 겁니다. 영업입니다. 영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애들과 환자와 노인입니다. 애들과 환자와 노인들이 모이면 위험하다 해서 각종 어떤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 수련 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그다음에 이거 보자입니다. 권리상실, 권리입니다. 권리. 주택가 건축에 인접해 있는 점포들 상실. 권리상 주거지역 건축에 인접해 있는 권리상실. 이것도 다수나마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주택 등을 포함한 주거나 기타 일반적인 업무 시설은 위험이 별로 없다 해서 여기 딱 포함. 주거 업무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기타 가볼게. 가지고요. 동식물 관련 실군, 동식물 관련 위험이 극히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동식물 관련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 그것은요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에 포함해서 동식물 관련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 그것은 우리가 즐기는 곳이니까 그것은 문화집회에 보는 곳이다. 문화생한다. 문화집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꼭 외워야 됩니다. 이 순서로 딱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자, 산업 등, 산, 전기통신, 전, 문화집회, 문, 영업, 영, 교육복지, 교, 근리생활시설, 건, 주거, 업무, 주, 그 밖에 기타에서 기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자산 전문형 교근 주기. 자산 전문형 교근 주기가 위험성의 순서니까 요 순서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시설군 안에도요 포함되는 세부 용도가 필요한 것이 이번에 산업 등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집회하고 영업하고 그 다음에 주거 업무는 그 세부 용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산업 시설군에 포함된 것은 첫 번째 산업의 대표자 공장. 공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던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에서 물건 나오면 바로 팔지 않고 일단 창고에서 창고도 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창고고 이거요. 그 다음에 창고에 쌓인 물건도 지방에 옮길 때 팔 때 운송한다. 운송시설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공장에서 위험물 나옵니다. 위험물도 저장 처리한다. 위험물 처리 시설 이게 포함됩니다. 공장에서 자원들 한 번 더 돌립니다. 자원 순환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또 장례식장이 딴 데 가면 반대가 심하지만요. 공장 속에 딱 끼면 반대가 없어. 장례시설 공업단지에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또 공장들 보시면 묘시 옆에 땅이 사니까 묘시 옆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같은 것이 바로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장례 묘지에서 같은 산업 등에 포함이 됩니다. 3번에 전기통신 발전소 포함되고요. 문화집회 땅 됩니다. 요거 중에 꼭 외워주세요. 문화집회 좁은 어미의 문화집회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음주 문화에 포함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집회하러 모인다. 종교시설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관광휴게도 문화생활에 포함된다 해서 문의종관 해서 문화집회 위락 종교 관광휴게 다 문화집회에 포함됩니다. 영업, 무엇을 판매합니다. 판매한다. 그래서 백화점, 이마트 등의 판매시설들,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딱 됩니다. 판매시설. 또 숙박시설, 뭐, 앱을 통해서 홍보를 참 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영업을 많이 합니다. 숙박시설. 그 다음에 운수 말고 운동시설, 헬스장 회원권도 영업을 해서 막 팔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그 다음에 고시원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딱 됩니다. 요시요.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경우는 고시원인데 다중생활시설. 요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숙박시설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요. 이것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중 건생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중은 전부 다 어디 포함되든 간에 다중생활시설은 다 영업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판숙운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전부 다 영업에 포함시킵니다. 규모 분문하고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면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아동도 교육시설뿐 아니고 의료, 노유자, 아동,
수련, 야행장 시설, 전부 다 이게 다 애들 또 노인들 환자들 다 모인다. 다 이게 전부 다 다 포함시킵니다. 다 포함시켜요. 교육, 의료, 노이자, 아동, 수련, 야행장 전부 다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건생은 좀 간단합니다. 간단. 일종 건생, 일종 건생과 이종 건생밖에 없다는 없습니다. 자, 주거 뭡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있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연닭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저기 또 업무시설군들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군사교정시설 군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단독 공동 업무시설 군사교정시설 주거 업무에 다 포함됩니다. 동식물 관련 뭐 동물 낳는다 죽인다 키운다 다 포함되거든요. 축사 뭐 토트냥 다 포함되는데 동물은 식물은 보는 곳이다. 문화집회 포함된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눈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 전문형 교권주기 하에서 이제 산업동에 있는 공장 창고 운수 위험을 자원수는 당연히 묘지 문화집회 문의 종간 또 영업에 판수 운다. 딱 외워두세요. 주거무의 단독 공동 업무시설과 군사교정이 있더라. 이렇게 딱 외워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요. 업무실로서는 오피스텔, 업무실로서는 오피스텔 요 건물 주인이 요것을요 모텔로 용도를 바꾼답니다. 그러면요 위험이 낮은 곳에서 위험이 큰 곳으로 이렇게 용도가 탁 바뀝니다. 바뀌어요. 위험이 커지면 커지면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위험이 커지면 허가입니다. 허가요. 허가에. 됩니다. 또 다시 창고에서 판매로 이렇게 위험이 작아지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상위 위험이 크면서 하위로 위험이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작아져. 그럴 때 이때는요. 이때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하고 하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올라가면 허가, 빠지면 신고입니다. 신고. 자, 또 있습니다. 자, 문화집회 시설로 쓰던 건물 주인 건물을요 관광 휴게 이렇게 바꿉니다. 바꿔.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입니다. 시설군 안에서, 안에서요, 안에서 용도들 간에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 이렇게 네, 바뀝니다. 간에 바뀝니다. 바뀌어요. 같이 같은 시설군에서 옆으로 이렇게 싹 바뀌죠. 옆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때는요, 건축물 대장 기재령의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에서 옆으로 딱 바뀌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이제 빠지면 신고죠. 신고. 또 옆으로 가면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빠지면 신고, 옆으로 가면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또 있습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니요. 허가. 허가상입니다. 허가상인데 그 면적이 물경 500 이상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바뀔 때는 건축사 설계하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위험이 커지는데 그 변경되는 부분들이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하고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입니다. 상하병이요. 허가나 신고상인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변경이 딱 되어지면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 절차 사용승인 받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상인데 상하변경상인데 요 두 전체를 다 포함한 상인데 100 이상이 되어지면 사용승인 공사 끝나고 검사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 사용승인 받는 것인데 100 이상인데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서 대수선급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사용승인 검사에서 생략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상하변경으로서 100 이상이 되지만 500이 안 되면서 대수선급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사용승인 받지 않게도 해준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나와요. 또 보세요. 건생시설입니다. 건생시설 이것도 1종 2종 같은 유형군에서 용도가 좀 틀립니다. 틀려. 근데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차원이 바뀝니다. 보시면 뭐 약국에서 허프집 바꾼다. 또 요 허프집에서 이것을 다시 미용실 바꾼다. 이렇게 참 이 개인들 장사 참 많이 바뀝니다. 바뀌어. 1종 2종 간은요. 이것도 원래 원칙이 옆으로 바뀌니까 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체 자주 많이 바뀌니까 이건 심사가 힘들어. 그래서 건생시설 1종 2종 간 원래 대장 변경 신청 상황이지만 원체 자주 바뀌니까 이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냥 하면 된다랍니다. 그래서 1종 2종 점포들 장사집들 참 많이 바뀝니다. 너무 많이 바뀌니까 옆으로 간다 해도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 그냥 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보세요. 자, 우리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합니다. 해야. 그런데 단독이죠. 단독 안에 용도 안에 보시면 또 뭐 있습니까? 협의에 좁은 의미의 단독이 있고 또 하숙실은 다중도 있고 요 가구 인자는 다 가구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또 공간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단독 주택 내부에서 다시 또 무슨 단독, 다중, 다구 이렇게 하숙을 친다. 바로 다중이 됩니다. 가구 임대, 집 일부를 가구 임대했다면 다구 바뀝니다. 이와 같이 단독 주택 내부에서도 건축물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는요,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대장변경이 시작합니다. 예. 근데, 보세요. 이 유락시설 안에도 보시면 뭐 있습니까? 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맞습니다. 또, 각기 보시면 요 안에도 내부적으로 보시면 문화재표지만 안에 보시면 무슨 뭐 판매, 백화점, 이마트 많습니다. 많아. 이렇게 같은 용도 안에도 보시면 또 건물이 좀 많아. 세분류. 이 세분류가는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용도들 뛰어넘을 때 위로 가면 허가, 밑에 빠지면 신고인데, 옆에 가면 대장변경인데, 용도 안에, 단독주택이라는 용도 안에도 보시면, 단독 안에 보시면 다시 또 협의에 단독, 다중, 다하고 있죠.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 내부에서 건물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시설군 내에서 용도들 간에 바뀌면 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한데, 같은 용도 하나의 용도 안에도 건물 종류가 또 쫙 분리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 상의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문장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이제 오른편에 밑에 있죠. 그래서 1번, 2번 통과해서 3번 딱 보시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은요. 이 보세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관이나 1종, 2종 건생관은요. 용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3번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건축물 용도입니다. 건축물 용도. 오른쪽 위에 박스의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내용 변경식 하는데 그런데 오른쪽 박스의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또 3번 보시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같은 용도 안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관과 1종, 2종 건생 상호관은요. 용도 변경이 아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시설군 안에서 용도 간의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을 하는데 3번처럼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같은 용도 안에서도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 변경이 아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박스 우리 위에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바뀔 때는 대장 변경 신청하는데 근데 3번 밑에 3번처럼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같은 용도 안에서도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고 또 밑에 4번 근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래 보시면 복수용도 이게 뭐냐 이겁니다. 한 점포예요. 점포인데 한 점포입니다. 점포인데요. 점심이죠. 점심때는 뭡니까? 밥집입니다. 밥을 팝니다. 밥을 파고요. 또 밤이죠. 밤에는요. 저녁때는 술 팝니다. 술 팔아. 이렇게 해서 이 유흥주점인데 점심때는 밥 팔고요. 밥장사. 그렇죠? 이런 음식점. 밤에는 술장사. 유흥주점 합니다. 이것이 한 건물 속에 복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복수용으로 이제 점심때는 뭐하고 밤에는 뭐하고 이렇게 업종 몇 개 섞어서 점심때는 밥집하고 밤에는 술집한다. 이렇게 복수용도 변경 허가 다 내어줍니다. 지금요. 한 건물 속에 뭐 오전 오후에는 뭐 애들 공부방 밤에는 이제 술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수용도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살짝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데요. 이거 시험이 아주 잘 뜹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봅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는 용도 변경에 앞서 가지고 건물의 용도가 또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한번 살짝 봅니다. 용도입니다. 혹시나 보세요. 혹시나 볼게요.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단독이 단독. 단독입니다. 단독 주택 보시면 단독과 공동이죠. 공동이 있습니다. 단독입니다. 주택법. 주택법 보니까 단독 주택에 딱 보니까요. 다시 협의에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또 공동 보시면 아파트가 있다. 또요 연립과 다스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근데요 건축법은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가 있지만 건축법 딱 넘으면요 단독에 보시면 공간 또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요. 그러면요 공동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기숙사 이것도 추가합니다. 추가. 그래서 건축법은 공간과 기숙사를 각기 단독 공동에 집어넣습니다. 주택법은 집어넣지 않던 것이 이것이 보시면 공간과 기숙사가 추가된다. 내가로 확대가 딱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그 위에 똑같아요. 3개층 이상 뭐 336개층 이하 그건 똑같아요. 이것도 4개층 이하 이것도 초과 이하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공간과 기숙사가 하나씩 추가된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봅니다. 1번입니다. 1번. 노인복지 주택은요, 건축한 주택이 아닙니다. 1번 바로 X죠. 노인복지 주택은 건축법에 와서도 이제 그 노유자 시설이지 주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바로 X입니다. X. 보시고요. 다중주택이죠.
자, 바닥 앞길 330 이하이고 청수가 3개층 이하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또 액션이에요. 보시고요. 다 가봅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죠. 이제 그 3개층에서 X죠. 4번도 X입니다. 4번입니다. 아파트나 1집에서 청수, 아파트 1집은 1층이 전부가 다 필로틸 때 청수에서 제외됩니다. 다 가거나 다 세대는 1층에 전부나 일부 필로틸, 나머지가 집이 아닐 때 제외된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 그래서 4번 질문 딱 보시면 맞죠? 아파트 1집 전부가 필로틸 때 청수에서 제외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5번이죠. 5번은, 자, 연립주택은 660 초과죠. 이하가 아니죠. 간단하게 답은 또 5번 X고 답은 4번만 맞다. 이렇게 아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도 알아보세요. 운수입니다. 운수시설. 운송한다. 운수입니다. 운수시설. 에 보시면, 운수에 보시면, 운수시설에 보시면, 여기서 봅니다. 운수는, 여기는 여객터미널, 여객용 터미널, 이게 포함됩니다. 또, 철도시설, 철도역사, 이게 포함이 됩니다. 또, 항만시설,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공항시설,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과 철도, 항만, 공항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요,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 이것은요, 창고, 창고로 본다. 창고로 본다. 이것도 구분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물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중에서 물류는 창고고, 여기는 운수다. 또, 철도, 공항, 항만, 다 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8번과 9번이 그만 배우신 용도의 변경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틀림에서 무엇이냐 이렇게 보십니다. 1번 딱 보시면 판매를 업무로 판매가 더 위에 있죠. 판매가 여기 있습니다. 판매 한참 위에 있죠. 업무로 한참 위로 빠집니다. 빠지니까 신고를 한다겠죠. 그래서 허가받 그래서 1번 점 맞습니다. 또 2번입니다. 자동차 하면 항상 제일 위에 있어, 제일 위에. 자동차가 딱 좀 제일 위에 있다. 이건 자동차 제일 위에 있고요. 제일 위에 자동차, 제일 밑에 동심물, 대국심물. 동심물 관련 제일 밑에 있고, 자동차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 다 밑으로만 갑니다. 전부 다 신고입니다. 전부 다 신고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창고를 판매. 창고를 판매. 창고가 여기 있죠. 판매로 밑으로 빠집니다. 신고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숙박을 단독. 숙박도 꽤 유의 있습니다. 숙박에서 단독으로 빠진다.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 신고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숙박 관광입니다. 숙박. 숙박에서 관광객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허가받는 사항이죠. 허가받는 사항.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은요. 건축물 대장 필요 없대였었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그 용도들 간의 변경이 대장이 변경이 되며 그런데 같은 용도 안에서도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이것은 대장 변경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했습니까? 그래서 같은 실군 내에서 용도 간기 또 같은 용도 안에서의 건축물 상호간기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허가나 신고상호수 100 이상인 단요 사용 승인 받는다 해서 이번 점 맞죠. 상하 변경인데 100 이상 사용 승인 받는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위의 경우에도 바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서 대수선 공사 하나면 사용 승인 받지 않을 수 있다. 3번 점부터 이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바꿔요. 위험이 커지는 허가 대상인데 500 이상이면 설계가 필요하다. 4번 점은 맞습니다. 맞고요. 건축과 신고 또 누구한테 복수 허가를 복수 용도로 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지역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에 봅니다. 지역적인 범위 나옵니다. 이제 지역적인 범위 이것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지역 범위입니다. 지역적인 범위. 자, 법적인 지역적인 범위도 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또.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십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은요, 건물이 많은 곳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요, 건물이 많다. 건물이 많다. 많아진다. 건물이 많으니까 많아진다라면요. 처음부터 법적용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많거나 많아질 곳은요. 법적용을 전부 다 법적용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은 곳에 토지에 쓰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 보시면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 한국은 도시지역과요. 그 다음에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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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이죠. 농촌인데요. 도시지역은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건물이 많다. 도시지역들 건물이 많아요. 많다. 법적용 다 합니다. 무슨 주거지역, 또 뭐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녹지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가 도시인데 건물이 많습니다. 법적용은 싹 다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까지 포함해서 도시인데 법적용은 싹 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당 거치기 뭐냐? 지구 단위 계곡이다. 지구 단위 계곡이다. 라면 지금 현재는 건물이 많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건물이 많아집니다. 건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법적용은 싹 다 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지구 단위 계곡이다 하면 건물이 많아질 예상되니까 법적용은 싹 다 한다랍니다. 처음부터. 예. 또 있습니다.
협조입니다. 행정의 동의입니다. 행정의 동의나 업입니다. 둘 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동의나 업은 인구가 많이 모였습니다. 법칙은 처음부터 싹 다음에 삭대요. 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업소속, 동업소속입니다. 동업소속의 섬이어서 이 섬인데 섬의 인구가 보니까 500명 이상 살고 있다 할 때 법칙은 싹 다 합니다. 동업소속의 섬일 때 안에서 인구가 500명 이상이면 법칙은 싹 다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넷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법칙은 전부 다 합니다. 넷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요 법칙을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봅니다. 그런데요. 자, 도시가 아닌 것이 어디냐? 농촌이요. 농촌. 농촌 지역은요. 무슨 표현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또는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 말은 도시가 아니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농촌입니다. 농촌. 이면서 요 장소이면서 이 장소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닙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다란 말입니다. 또 동시에 행정구역이 동도 업단위, 면 단위, 면지, 면 지역들. 도시도 아니고, 농촌 말이면서 개발 계획도 없으면서 면 단위 지역들. 순상 시골 농촌, 깡촌 말. 시골 농촌 중에 깡촌 말입니다. 깡촌. 농촌 중에 깡촌. 진짜 농촌 말 말입니다. 이 농촌 말은요, 농촌 말은 법 적용, 대부분 다, 대부분 법 적용 전부 다 합니다. 합니다. 법적으로 합니다. 농촌 마을도 법적으로 싹 다 합니다. 싹 다요. 싹 다 높이지 않, 통수산 다 합니다. 돼요. 다 해본 다 법적으로 하는데 몇 개입니다. 몇 개? 몇 개입니다. 몇 개? 몇 개? 몇 개? 여섯 개만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농촌 마을은요 법적으로 싹 다 하는데 여섯 개 법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농촌 마을은 대도 근근 대방 이거 농촌 마을은 적용이 필요가 없다랍니다. 농촌 마을은요, 딴 건 300개, 400개 집합 적용 싹 다 하는데요. 요 6개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 근근, 대방. 이것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촌 마을은요, 대지 도로와 관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거 필요 없다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오해 배우시는데요. 뭐냐면, 여기입니다. 농촌 마을에 보시면, 우리가 대지에서 건축하려면요, 전부든 일부든요, 이 딱 땅에 도로입니다. 도로에 붙어 있어야 건물이 지을 수 있습니다. 접도입니다. 접도.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라도 붙어 있어야 건축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농촌 마을은요, 안 붙어도 맹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랍니다. 농촌 마을은요, 그냥 조그만 길이죠. 조그만 발령길도 그죠? 조그만 뭐 경유길, 조그만 길만 있으면 돼요. 현황도로라고 그러죠.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촌 마을은요, 그냥 차길 말고 현황도로만 있습니다. 그냥 발령길만 있으면 돼요. 출입구만 있으면 다 건물 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아니지만 출입구만 있으면 그냥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촌 마을은요, 그 도로에 접도 안 해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농촌 마을은요, 도로입니다. 도로를요, 이 도로를 지정 등 하는 절차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농촌 마을은 길 내준다. 다 주민들 좋아합니다. 동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농촌은 길 낼 때 동의 필요 없어요. 다음에 차가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건축선 이런 것들 농촌 마을에서는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건축선 제한도 물론 같이 하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은요 차가 많이 없으니까 건축선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안 나. 또 건축 제한도 없습니다. 자, 또 대지의 분할자 면적, 대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 넓이, 이 분할자 면적. 이것이 뭐냐? 농촌 가시면요 60입니다. 관농자재건 최소한 대지 활용할 때 60제곱미터는 필요하다랍니다. 그런데 예? 농촌만 18평짜리 땅이 있습니까? 기본 단위가 180평, 1800평이요. 이 작은 땅은 찾기도 힘들어. 농촌 말은 이 작은 땅 염려할 필요 없다. 지금 안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농촌 말에 필요 없어요. 방화지구 필요 없답니다. 방화지구 뭡니까? 불이 잘 붙는다 아닙니다. 불 나면 잘 번집니다. 번져. 번질 건물이 많이 딱딱 붙어 있어야 방화지구입니다. 시골 농촌들 불날 건물 많죠. 초가집. 근데 띄엄띄엄 있죠. 번질 곳이 없어. 방화지구 필요 없다. 그래서 농촌 말은요. 딴 거는 전부 다 적용을 다 합니다. 다요. 적용 다 합니다. 그런데 여섯 개만 필요 없다가 뭐냐. 대도, 근근, 대방, 접도, 관계, 도로 지정, 또 건축선 등 문제, 또 대지의 분할 제한 문제, 방화지구 문제. 들만 시골 농촌은 필요 없다. 이거 외에는 싹 다 적용 다 합니다. 그래서 대도 근근 대방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조항에서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로 3번에 있는 1번 X 좌표가 필요 없는 상입니다. 넘어가십시오. 오른편에 2번 보십시오. 오른편에 2번.
오른편에 이번 상황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한국어 말입니다. 건물 철거하는 재건축은 아주 안 좋아합니다. 한국은요, 이 철거하지 말고 있는 건물 살린다 해서요, 리모델링을 아주 아주 좋아하고 권장합니다. 권장합니다. 권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앞으로 장차 10년 뒤에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 로서 설계했어요. 설계한 어떤 건물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어떤 건물을 신청합니다. 이것이 뭐냐?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빌라 등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혜택을 준다. 특혜를 딱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지금 공동주택 등을 신축한다라고 할 때는요, 신청하면 혜택을 줍니다. 뭐 주냐니까, 용의입니다, 용의. 용의가 참 좋아요, 용의가. 근데 용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신청하면 100분의 100까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20% 더 커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지금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딱 있다고 하면 원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12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장착하기 쉽게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알 필요 없어요. 100분의 120% 용적률과 높이 제한입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문제 풀고 이제 용어 정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풀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205페이지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건축법상에 도시지역 및과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동토업도 아닌 농촌이죠. 도시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동토업도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조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 안 되겠죠? 대도 근근대방이죠. 그래서 대의 들어간 게 1번 맞습니다. 도로지정 변경 필수입니다. 2번 맞습니다.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도 맞습니다. 방아지구도 맞죠. 대도 근근대방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대지의 적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3번 지문은 아니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실제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7번입니다. 리모델링 하기 쉽게 공동주택 신축할 때 보시면 혜택을 준다 했었죠. 혜택이 뭐냐? 바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죠.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건축 관련된 용어를 보겠습니다. 용어.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를 딱 볼게요. 자, 용어가 이제 금방 표현된 적용 범위에서 한두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표현된 게 한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용어 중에서도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두 문제 나오고 용어에서 한 문제, 또 많게는 또 두 개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가 쭉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주요 용어가 쭉 나오는 주요 용어들 보겠습니다. 주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고 쭉 같이 가야 되니까 요 한 장 반을 같이 쭉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이거 뒤 한 시간 정도 한 40분 50분 설명이 필요하니까 잠시 지금 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쭉 가서 이어서 이렇게 한 장 반을 하겠습니다. 한 장 반 하니까 잠시 또 지금 5분 쉬겠습니다. 예.